교문일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2022년 주민자치 제안사업으로 리턴 청춘 마을 환경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여 낙후된 마을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고 가꾸었습니다. 사업 목적 및 필요성. 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의 어려운 환경 과제를 발굴 해결하며 활동하는 마을 공동체로 환경 개선에 함께 참여하며 지역의 애향심과 단합심을 고취. 교문일동 딸기원 지역의 개발 불균형으로 낙후된 건물 담 등의 벽화 그리기를 통한 밝고 활기찬 리턴 청춘거리 조성. 교문일동 딸기원의 도로면과 주택 사이에 있는 나대지의 마을 텃밭 화단과 쉼터를 조성해 주민들이 가꾸며 관리하고 사용하는 마을 공용 장소로 지속적인 마을 환경 문제 관심을 유도하고 딸기원의 달 동네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해 마을을 새롭게 되돌리자라는 의미로 리턴 청춘 마을로 딸기원의 새로운 닉네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6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이며 사업 장소는 딸기원로 98-4에서 22-10까지의 건물 외벽 부분입니다. 리턴 청춘 마을 컬러 제안으로는 청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컬러인 블루를 모티브로 리턴 청춘 마을의 대표 컬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트 체험 마켓이 2022년 12월 3일 이문안 호수공원에서 개최되어 페이스 페인팅, 포토존 인증 샷, 팝아트 앤 클레이트, 민화 그리기, 캘리그라피 등 교문일동 마을 환경 만들기 사업으로 모든 체험을 무료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딸기원 시립 어린이집 어린이 태극기 그리기 및 체험을 통하여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올바른 태극기 그리기 방법을 익혀 자신만의 태극기를 창의적으로 표현해보는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으로는 먼저 기대효과입니다. 우리가 사는 마을 환경의 문제점을 주민들이 제안하고 기획하며 자발적인 활동으로 지역 분위기 조성. 지금 이제 여기 나비벽화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 꽃은 능소화라는 꽃입니다. 그래서 능소화가 재물을 안겨다주는 해바라기처럼 재물을 안겨다주는 아주 복을 갖다 주는 꽃이라고 하고요. 넝쿨. 위치상 여기가 이제 어른들이 찍는 거고요. 여기는 성인용, 저기는 아동용. 아동용 위에는 제가 풍선을 입체가 이렇게 그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추억과 낭만과 다 남길 수 있는 아까 옛날도 생각, 동심도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교물동 주민자치에서 이렇게 벽화 사업을 했는데 어떠세요? 너무 좋고 여기가 아무래도 취약시대인데 이렇게 주민자치에서 해주시는 분이 너무 친절하면서도 깨끗이 해놔서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자랑거리예요. 우리 나가서도 내가 교문이 가서도 자랑을 해서 너무 깨끗이 해놓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주민자치 감사합니다. 마을 공동체로 환경 개선에 함께 참여하며 지역의 애향심과 단합심 고취. 딸기원이 달동네라는 이미지에서 탈피. 마을을 새롭게 되돌리는 지속적인 마을 환경 개선 사업으로 발전하는 기대 효과입니다. 여기 나비를 그리셨는데 우리 딸기원 주민들과 구리시 주민들 그리고 딸기원 어린이집들 모두가 나비의 애벌레로 있지 않고 나비와 같이 활개를 펴고 모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리턴 청춘 마을 환경 만들기 사업을 유지 관리를 위한 마을 벽화 협의체 및 청춘화단, 쉼터 제작단 활동 지속, 벽화 마을 리턴 청춘거리 마켓을 향후 교문일동 동축제로 발전시켜 타 지역에서도 방문하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 계획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물동 주민자치위원장 이수원입니다. 저희 교물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리턴 청춘이라는 제목을 갖고 벽화사업과 꽃밭 가꾸기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딸기원의 낙후된 마을에 저희가 벽화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딸기원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 앞에 보일 겁니다. 또한 꽃밭 가꾸기를 통해서 좀 더 아름다운 환경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교무일동의 낙후된 마을을 보다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했던 귀한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번 보시고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민자치위원회 제안사업 리턴 청춘 마을 환경 만들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